물속이 지금 전체적으로 풀들이 썩고 있어요. 풀들이 썩고 있기 때문에 그 위는 좀 덜 썩었고 여기는 그나마 썩었지만 좀 낫고 이런 판단 때문에 저는 지금 물의 상층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야, 어, 오짜다 오짜. 짤 없이 56, 56, 57.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JS 박정수입니다. 저는 지금 연습을 나왔습니다. 연습을. 야, 니네 프로들 다 방학했는데 안동댐에 와서 연습을 한다고? 어차피 경기도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방학 때 이제 과외를 받거나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그 다음 학기 때 또 성적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안동댐에 와서 이제 오름수위 때를 안동을 경험을 해보고 이제 또 이 데이터를 쌓아가기 위해서 안동댐에 나왔습니다. 오늘 필드에 나와서 느끼는 게 원래 알고 있던 수심보다 10m 정도가 올랐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셜로가 다 풀이었거든요. 근데 이 풀들이 10m 가까이 전부 다 풀에 잠겼는데 오늘 한번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 머릿속으로는 좀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왔는데 한번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안동의 박씨사당이라는 포인트인데 원래 이쪽에 그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그물 위치랑은 전혀 맞지 않네요. 지금 그물 위치가 전부 다 바뀌었고 가려고 했던 데마다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물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먼저 선점하셔서 낚시를 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경기고 저는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분들 자리는 최대한 안 들어가는 걸로 오늘 낚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보면 풀들이 잠겼다가 수위가 약간 내려갔는데 그 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썩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썩어 있는 풀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오히려 이게 지금 지형이 그렇거든요. 다 풀이었다가 잠깐 곱불이 돌 이런 거였다가 또 풀이었다가 지금 물속 상황이 아마 그럴 거예요. 10m 구간 동안 전부 다 원래 풀들이나 나무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아하니 좀 많이 썩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뭐 펀칭이나 이런 걸로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아 이거 이 눈앞에 좋아 보이는 이 포인트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약간 새물 위주로 일단 낚시를 한번 풀어 가보겠습니다. 아, 또 여기 그물이 있네. 아, 지금 시기는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각각각 다르잖아요. 어느 지역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며칠째 계속 무더위고 이런 상황에선 수온이 높아버리면 배스는 기본적으로 대사를 하잖아요. 대사. 근데 수온이 높아버리면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 막 헐떡거리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비도 오고 일조량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수온이 많이 안 오른다면 배스에게는 좀 쾌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속에 이게 산소가 많냐 아니면 썩은 풀이 많아서 산소가 적냐 이것도 배스 활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죠. 얘네도 생존 본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필드가 악조건일수록 더
더 쇠물에 집착을 하게 된 거다. 얘네는 베스 입장에서는 살아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고 숨을 쉬기 좋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 쇠물이 잘 나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베스는 아니라서 베스 맘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 해석은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는 뭐 몇 월 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온 그리고 물속 상황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게 아 프로고를 제가 지금 선택한 이유는 물속이 지금 전체적으로 풀들이 썩고 있어요. 풀들이 썩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수위가 올랐죠? 또 올랐죠? 또 올랐을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이미 진작에 물에 계속 잠겨있기 때문에 많이 썩었고 그 위는 좀 덜 썩었고 여기는 그나마 썩었지만 좀 낫고 이런 판단 때문에 저는 지금 물의 상층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지금 개구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포포탑이 어필력이 이거보다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약간의 튜닝을 했어요. 약간의 튜닝을 한 게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개구리죠. 저희 JS 리버투시 개구리인데 지금 밑에 보이시면 뭐가 달랑달랑 하고 있죠? 이게 레틀입니다. 레틀. 애초에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게 된 제품이 JS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레틀로 어필력을 조금 더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바이트 받았습니다. 처음 바이트. 근데 생각보다 원래 베스가 보통 수면에 바이트를 하면 약간 물을 쫙 빠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나진 않았네요. 약간 루어 운용을 먹을 시간을 조금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프로그를 좀 천천히 운용하는 게 오늘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는 리버투시사의 프로그입니다. 이 리버투시사의 프로그는 작은 50 사이즈가 나오고 70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는 70 사이즈입니다. 70 사이즈의 장점은 루어가 무겁기 때문에 비거리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늘도 좀 더 크기 때문에 챔질 부분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항상 쓰는 게 리버투시 70 사이즈 이거 프로그를 쓰고 있어요. 허허벌판 뿌레는 다 풀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공략이 좀 어렵고 직벽은 내 루어가 눈에 띄니까 좀 나오는 거 같고 배울 것 같다고요?
야, 어, 오짜다 오짜. 우와, 그래. 아, 그래. 와, 이렇게 풀들이 다 썩어 있어도 샘물 주변에 이런 멋진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와, 50 초중반은 되겠네요. 와, 너무 시원하다. 아, 너무 즐겁습니다. 이 개구리 낚시. 제가 개구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지금 개구리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아, 상황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약간 막창 위주로 새물이 나오는 일대만 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 결과 이렇게 생각했던 곳에서 아, 그냥 오자는 그냥 넘죠. 오, 뭐야 이거? 몇이나 나오지? 이렇게 멋진 녀석을 잡았거든요. 몇이나 나오는 거야? 오우, 짤 없이 56, 56, 57 나오는. 그래, 여름에 뭐 이 사이즈면 진짜 기분 째지죠. 이거 하나 때문에 개구리 하는 거예요. 이거 한방 보고. 에. 개구리 낚시는 이 개구리 낚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잘 맞추려면 일단 첫 번째가 장비 세팅이거든요. 로드는 빳빳할수록 전 유리하다 생각하고, 로드가 길면 길수록 바늘이 잘 걸립니다. 그리고 합사는 보통 3호에서 뭐 5호, 6호까지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3호도 사실, 아니 3호를 써? 3호가 좀 얇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3호를 쓰면 장점은 뭐냐면 비거리에 대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인에 대한 리스크는 갖고 있지만 비거리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고, 뭐 라인이 파고든다고 하지만 저는 3호 채비도 갖고 있지만 3호 라인도 합사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개구리 낚시는 무조건 합사예요. 무조건.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 개구리는 배스 입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배스 입쪽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배스 입을 뚫고 나와서 아주 이 부분으로 바늘을 박는 낚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카본 낚시 때나 그 로드가 좀 낭창한 로드로 챔질을 했을 경우에 설 걸리거나 안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개구리 낚시는 장비 세팅이 좀 개구리 낚시에 맞게 특화되게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왜냐면 개구리 낚시는 찬스가 또 많이 안 오니까,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 찬스를 다 살려서 배스를 낚아낼 수 있고, 많이 낚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 낚시는 이렇게 메커니즘을 잘 맞춰 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개구리를 보면 여러 타입이 있죠. 뭐 스틱베이트 타입, 아니면 뭐 포퍼 타입, 아니면 뭐 포퍼지만 약간 뒤에서 포퍼가 나오는 타입, 그리고 뭐 바늘이 하나인 타입,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하지만 저는 개구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을 눌렀을 때 배스 입쪽에 들어가서 내가 챔질을 해서 배스 입을 약간 벌리고 바늘이 걸리는 이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 적냐를 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포퍼 타입은 약간의 포퍼 타입의 단점을 갖고 있다. 포퍼 타입은 이렇게 라인 아이 쪽이 포퍼처 형식으로 약간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스 입을, 배스 입에서 이렇게 나올 때 배스 입을 조금 더 많이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많이 벌린 상태에서 바늘이 박히려면 이 부분이 눌러주고 바늘이 박혀야 되는데, 그 확률이 좀 더 포퍼 타입은 떨어집니다. 대신 포퍼 타입은 좀 더 강한 어필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포퍼만큼 강한 어필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개구리를 튜닝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타입의 개구리, 뭐 여러 타입의 개구리가 있지만 이렇게 스커트가 있는 이게 스탠다드형 개구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배스는 기본적으로 바이트가 얌 하고 먹는 게 아니라 물을 하고 빨아들이죠.
빨아들였을 때 이게 스커트가 없는 루어고 다른 루어라 생각했을 때 물의 저항을 조금 받기 때문에 베스 입으로 들어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스커트들이 물속에서 쫙 펼쳐 있는데 베스가 바이트를 해서 물을 쭉 빨아당기죠. 그때 이 스커트가 물의 저항을 받아서 같이 입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타입의 개구리만 씁니다. 사실 여러 타입도 가지고 있고 써봤지만 아 이거 너무 빈도가 떨어져, 어 이거 재밌는데 굳이 이렇게 개구리 낚시해야 돼? 입질 받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이런 타입입니다. 예. 그리고 새물은 그런 게 있어요. 새물은 여기 지금 뭐 콸콸 흐르는 새물은 아니지만 새물 주변이잖아요. 새물 주변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배스를 잡고 지금 바로 배스는 아마 못 잡을 거예요. 왜냐면 소광 상태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배스 개체가 사실 많이 없고 근데 아마 이게 한두 시간 후면 리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고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짜가지고 돌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필드에 낚시를 가셔서 이제 새물이라 해가지고 이제 막 잡고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 포인트 이동을 하시는데 이거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몇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 아마 고기 나와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누가 잡아갔으면 또 소강 상태라 느끼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빈도가 좀 높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목표로 했던 개구리로 큰 거 한 마리 이걸 아주 성공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개구리에 대해서 좀 초보자들에게 이 메커니즘을 저는 설명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을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루어를 선택하거나 개구리 낚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즐겁게 낚시했고 목표하던 바를 이뤄가지고 아주 행복합니다.